아영이 또 애들이 왔어? 죄송합니다. 여기가 키즈카페야 뭐야? 사정은 딱한 건 알겠는데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서 안 되겠다. 어서 애기 엄마 찾아주든지 당분간 그 수업을 쉬든지 해. 응? 언니야? 누구세요? 주식회사 허들링 베이비 케어 시스템. 몸으로 맞고 마음으로 품으면 보미맘. 아니, 고객님의 아이를 봐드릴게요. 남자들이 이런 일 하는 거 생소하시겠지만 이유식, 음악 및 레크레이션, 육아상식 및 건강, 그리고 본이 되는 좋은 볼거리로 만 5개월에서 22개월 된 아가들을 집중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. 황제 펭귄처럼 산모와 아가를 허들링 해드린 거예요. 어떻게 관심 좀 있으세요? May I miss? 뭐야? 저 기럭지 완벽한 남자들은? 괜찮아요? 자세히 보니까 부쥬 잘생겼네. 영지 씨! 누구세요? 연희동에서 왔어요. 우리가 이 집을 떠나주는 게 아영 씨에게도 나을 수도 있겠죠. 그래요. 갑시다, 연희동으로. 잘 지내요. 멋있다. 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잊지 않을게요. 웃어봐요. 우리 이제 밥 먹자. 자. 아. 왜? 아. 아, 싫어. 알겠어. 아영, 끝나고 떡볶이 사줄게. 하면 나지. 완전히 망쳤는데도 다 그렇게 잘 먹어주더라. 제대로 한 번 더 해줄 거야.
엄마, 오늘 완전 지루했지? 응. 완전 수고했어, 오늘. 우리 이제 집에 가자. 알지? 엄마, 그 오빠들 가니까 수도세도 이렇게 적게 나왔어. 오빠들이 쉬 한 번 하고 물 한 번 내리고 샤워 한 번 하는 게 언니 곱하기 4였는데 근데 이것 봐, 이렇게 절약도 되고. 안 그래? 응? 엄마, 네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봄아, 얘기해봐. 언니 없을 때 오빠들이랑 뭐하고 놀았어? 나 알바는 어떻게 가지? 더워서 봄에는 못 데리고 갈 것 같은데. 아, 힘들다. 아니야. 어디 집에 끌어들여. 아니야.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선배밖에 없어. 오늘 하루만 부탁해야겠다. 여보세요? 선배, 오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? 왔어? 애기 좀 잠깐 봐달라니까 무슨 술을 들고 왔어? 옷은 그게 또 뭐고? 아, 옷이 왜? 나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. 얼른 손부터 씻어. 아, 이게 아주 서두르기를. 알았어, 그럼 나부터 씻고 올 테니까 조아인 칠링해가지고 디켄딩 플리즈. 근데 진짜 손만 씻어?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. 선배 진짜 미안한데 오늘 너무 덥고 힘들어서. 집에서 애기 좀 봐주면 안 돼? 그러니까 유교육이 아주, 어? 나랑 엄마 아빠 놀이하고 싶은 거구나? 어? 아주 이런 걸로 이제 다 연락까지 다 하고 너 선수 다 됐다 유가영. 그런 거 아니야. 부탁해, 어? 선배 막둥이 동생 업고 키워서 잘 보잖아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저기 그냥 보낼 순 없지. If you want a lover, I'll do anything you ask me. 왜 이래? 앙트라 부리는 거 봐. 어? 미어 보지 마. I'll wear a mask for you. If you wanna... 늦었어. 아, 알았어. 그러면 나 와인 한잔 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빨리 와, 어? 됐어, 술 먹기만 해봐. 애기 보는데 집중해. 여기 집에 CCTV 있으니까 딴짓하지 말고. 아, 아무튼 잔소리 더럽게. 아, 알았어. 아니, 잠깐만. 야, 집에 왜 CCTV가 있어? 야, 유가영, 너 나 못 믿는 거야? 내가 아니라 봄이 엄마가 옛날부터... 아, 맞다.
CCTV. 우리 집에 CCTV 있지?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아니, 아영아. 아영아! 선배, 나 나갔다 올게. 애기 잘 부탁해. 아니, 얼른 와. 널 좋아해. 저기요,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? 아, 저희는 말아 들어옵니다. 저희는 그 여자를 꼬시려고 그렇게 달리는 그런 추잡한 놈들 아니에요. 우린 마라토너다. 저희 연락처 그 뭐야? 저 연락 열 아 또 그 꽝 됐네 그. 아, 왜 그랬어요? 아, 쥐가 났어요. 아 쥐가 났구나. 아 제가 쥐 전문입니다. 쥐 전문. 쥐는요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꺾고 자 조금만 계세요. 이렇게 누르면서. 이야오. 이야오. 아니 지금 형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 쥐가 났대잖아 쥐가. 아 죄송 제가 쥐 낫게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쥐라는 거죠 쥐. 네. 자 긴장하지 마세요. 자. 아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.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. 어때 괜찮아? 이게 쥐를 잡는 거죠? 아주 이게 여자를 꼬시려고 아주 말도 안 되는. 아주 진짜 말도 안 돼 수렁아 씨. 아니 그 어? 아니 형 쥐를 뭐 하는데 형이? 쥐를 뭐 하냐고? 아 지났어 지났어. 지금 팔에 지났어. 형 지금 팔에 지났어. 아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. 더 해줘 더.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. 야 이거 풀린다 진짜. 아 쥐 베이비 베이비. 괜찮아? 아 효과 있는데 진짜. 아 저기요. 아 효과 있지 효과 있어요. 형이요. 어디 노트북 어딨어? 노트북? 여기. 빨리. 고마워. 야 그 직방구리 벌써 건들지 마. 아 이따 밤에 봐야 되는데. 언니랑 나눠야지. 야, 야, 야! 이 집에 지 혼자 볼라고 말. 정말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 걸까요? 도진 씨도 궁금하잖아요. 봄이 어떻게 지내는지. 밤마다 봄봄봄 잠꼬다 하시면서. 아 그건 그렇긴 한데 괜히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해서. 그럼 도진 씨는 그냥 가세요. 전 아영 씨 잘 있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. 너 어디 가매 했어?
같이 갑시다. 어차피 가실 거면서 빨리 가요. 들었어요? 방금 봄이 우는 소리 들렸죠? 봄이야! 책상은 언제부터 파기 시작했어? 김성민, 너 본격적으로 조소 좀 배워볼래? 네?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. 아, 뭐 그런 거 말로 해. 야! 우리 황세가 한석봉 글을 좋아하니. 어머니, 조선의 명운이 제 손에 달려있습니다. 특별한 선물 공개하겠습니다. 아영 씨 어디 있어요? 당신이 뭔데 내 여자 이름을 막 함부로 불러? 아영 씨? 나랑 아영이랑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이인지 아냐고. 아빠면 아빠답게 행동하십시오. 아기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오늘부로 허들링 베이비 케어 시스템 이 집에서 철수합니다. 어차피 니들은 돈만 주면 다 하는 새끼들 아니야? 아영 씨한테 가요. 아영 씨에겐 이제 우리